자, 오늘은 아주 친한 동생을 만나러 거제도로 가보고 있는데요. 거제도에 가면 뭘 먹어야 될지 저는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폭풍 서칭을 했는데 여기를 많이 언급해 주셔가지고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좋다. 아 춥네. 아유 오랜만이구만. 찍는 거야? 어. 안녕. 나 띠띠리띠띠야. 안녕하십니까? 야 만나줘 반갑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후슐랭 가이드 구독자인데요. 후슐랭 자기 채널 주인은 얼굴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저는 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네. 저는 베일에 쌓여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거를. 자 일단은 오늘 여기 온 데가 강성 물회집인데 여기가 방송에도 좀 많이 출연한 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막 너무 푸짐하게 주신다고 그래서 한번 여기를 지금 픽을 하고서 왔어요. 네 저는 사실 거제도가 처갓댁이 거제도여서 놀러 왔다가 정말 친한 형이어서 형이 또 여기 촬영한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네, 네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저는 거제도에 그래도 가끔 오는데 여긴 처음 와보거든요. 네. 거제도에 자주 오신다면서 왜 이렇게 네. 맛집을 몰라요? 몰라요. 장인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지. 네, 여기 막 나와서 외식한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오늘 한번 처음 외식이네요. 거제도 와서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왔을 때 어떤 게 식사를 하실 거면은 네. 물회를 많이 시키시고요. 회랑 네. 해산물 함께 드실 거면은 스페셜 메뉴 많이 시키세요. 그러면 소짜로 해가지고 이거 주시겠대? 네. 네. 이거 하나 먹자. 그거 먹으면 물회도 나와요? 네. 물회 육수가 서비스로 나오거든요. 아. 그 서비스 나온 육수에 회랑 해산물 넣어서 드시면 돼요. 아, 네. 직접 만들어 드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나마 어때? 네, 초보 아빠입니다. 32개월 된 딸이 있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와이프는 이제 직장 다니서 안녕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기를 보고 또 저는 남는 시간에 라디오 하고 방송 하나 하고 일을 많이 줄였죠. 아기 보려면 그렇지 아무래도 네. 지금이 제일 한가한 시간에 저희 왔구나. 주말엔 자리가 없어요? 주말 저 위도가 20팀이 여기 가고 20팀이요? 그렇지 여기가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요즘 지금 여름철이라가지고 회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맛있다 이거 피꼬막 아니야? 아 피꼬막 피꼬막 술 한 잔 먹어줘야지 이게 완성인데 아쉽긴 하죠. 한국도 맛있네. 맛있어? 원래 생선 안 먹다가 점점 먹게 되더라. 나이 들면 더 보니까. 오징어도 있네. 원래 오늘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 거기 엄청 커. 어제도 시장 안에도 맛집들이 많아서. 거기 엄청 유명한 김밥집이랑 순대국집 있을걸? 맛보기로 네. 요거는 요거 여기 우리 점심때 주로 많이 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안에 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먹는 회를 여기다 넣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네. 해산물 한 개씩 넣고 아 이게 유명하니까 나도 여기서 물에 물었다니까 오 해산물도 푸짐하게 넣어 귀한 온이라고 알지? 네 오늘 하기만 먹어도 입에 살을 녹는 거 네. 알겠지? 네 니가 먹으면 쓴맛이 살짝 국수 한 개씩 넣고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끓여서 안 되고 요게 해야 된다 요게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조개 관자도 있고 꽤 많네요 우와 짜잔 우와 아 네 아니 이거 상을 다 어디다 놔야 돼 아이고 이 상 다 천 좀 넣었다 우와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남을 거 없어 어마어마하다 큰일 났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네 얘네는 도미예요? 이거 참돔하고 감하고 넣고 이런 거 요거 좀 넣고 그러면 네. 이런 거 조금 한 개씩 넣고
남산우는 물이라고 집에 요 물에 네. 저 있지 다리에 예. 저거 물을 전부 나지 말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안 먹는 걸 시켰네. 그러니까. 아, 괜찮네. 일단은 번개도 진짜. 손가락질 못하는 사람들은 못 먹어.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후루룩 먹어야 돼. 괜찮아? 맛있네. 도미. 도미 남해 쪽에 돼가지고 도미가 진짜 이렇게. 어? 알았어. 기대 안 했거든 솔직히. 여름이라서 기대 안 했거든. 맛있네. 괜찮네. 배 떠먹는 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섞어가지고 다 하나씩 넣어봐. 해 넣어가지고 우와 이게 뭐라고요? 우니. 우니? 성게알. 아 성게알? 성게알인데 그게 이제 약간 쌉싸름한 맛은 있었다. 근데 고소한 맛과 쌉싸름한. 와 문어도 있다. 문어도 있고 여기 이건 뭐예요? 요거는 전복이죠. 아 전복. 여기가 완도하고 남해 쪽에서 이제 좀 나오는 전복. 먹어볼까? 와 어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서울에서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확실히 이쪽이 바닷가 근처래 가지고 와 아무래도 이제 유통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 아 진짜 맛있다. 아 물에 양념이 그치? 미쳤네. 아 양념이 너무 달달하네. 아기 어제 장모님이 해줬는데. 아 진짜?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하시지. 아 그리고 농장이 하나 있어. 거기서 막 옥수수랑 막 다 심고 하시거든. 거기 가서 막 굴 삶아 먹고 사다가 뭐 나갈 일이 없어. 와 씨 여기 멍게들이 되게 신선한 게 딱 있는데. 사실은 거제분이신데 여기를 꼭 가라 그래요. 아 그렇지. 아 이렇게 채소 먹어야 된다며. 네 삼삼분물이라고. 채소는 먹어야지. 회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조금 아까운데.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모이기가 더 힘들어가냐. 좀 애매할 거야. 이거 먹어, 골멍게. 이게 이거 아니야? 어? 비단멍게하고 골멍게하고는 달라? 맛이 달라. 골멍게는 조금 더 나는 부드럽다고 생각해. 골멍게가? 이게 아이고야, 맛나다 이거. 아이고, 이걸 왜 시킬 거 없네. 모래로 먹는 게 더 맛있나? 맛있어, 시원해. 회도 맛있긴 한데 무례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한 잔 들라고. 그걸 먹어? 응. 그걸 먹어야지. 이모님 이거 이제 저희 치워도 될 거예요. 명단 좀 맛있게 줄게. 네, 감사합니다. 대가리 구워 가지고. 네. 만나자. 아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거는 아 굉장히 시원하네. 깻잎 먹어야지. 어 이거 맛있다. 기본적으로 손맛이 다소 진짜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조용하게 따뜻했다 이거. 이리 오는 사람들이 힘내맞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11,000원. 어떠셨습니까? 네, 얼마 나왔죠? 12,000원. 근데 12,000원 낸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먹잖아. 네, 형이 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두 명이니까 61,000원씩 내는 건데. 65,000원씩. 와, 그쵸. 65,000원씩인데. 체감상으로는 만 원 낸 거예요. 네. 좀 만족감이 있었어요. 만족감이 진짜 네. 너무 맛있었어요. 좋았어요. 아니,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후슐랭 가이드 구독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후슐랭 가이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정말 직접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한번 당구장에서 한번 네. 그 짜장면 한번 먹어보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을 찾아라 이런 거 아실 때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